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민수기 33장에서 36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 공간은 하나님께서 범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민수기 33장에는 대략 49세 지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40곳 이상의 장소에서 진을 치고 진을 거두고 다시 진을 치고 진을 거두고 했다는 기록은 장소 한 곳 한 곳마다 그들의 땀 흘린 삶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명들은 그들의 역사이자 삶 그 자체입니다.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미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요단 동편은 이미 분배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단 서편 땅 분배의 총책임자로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사를 정해주십니다. 그리고 지파별 제비뽑기 담당자로는 갈렙을 포함해 10명을 정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사방 경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5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보여줄 땅이었고 믿음으로 보아온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500년 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사방 경계가 정해진 구체적인 땅이 되면서 현실이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점령하고 공정하게 분배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일만 남은 땅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레위인들은 제사장 나라 교육을 위해 48개 성읍으로 흩어집니다. 야곱이 셋째 아들 레위에게 남긴 축복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가나안 땅에서 현실이 되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각 지파 속으로 흩어져 제사장 나라 공직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지역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 세력이라는 면에서는 레위인들끼리 함께 모여 살지 못하기에 사회적 약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로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도 주시고 목초지도 주시며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48개 성읍은 12지파가 각 땅의 분량대로 분배해 준 것으로 가나안 전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장자가 동생을 교육하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각 지파 속으로 흩어져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는 삼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처벌이지 말지니라. 세 번째 포인트, 도피성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죽음 소식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레위인들에게 6개 도피성을 포함하여 48개 성읍을 지정해 주십니다. 6개 도피성을 포함한 48개 성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먼저 48개의 성읍은 평생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할 레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또한 6개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서 그 생명을 건진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으로 피신했던 자는 언제 다시 나갈 수 있을까요? 현직 대제사장의 죽음이 공포되면 그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직 대제사장이 아직 살아있음에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서 나가서 죽임을 당한다면 그때는 그를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피성과 대제사장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땅의 경계를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후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원칙을 정해주십니다.
첫째, 땅 분배의 기본은 계민 수정과 제비 뽑기이며 매 50년마다 희년 절기를 통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둘째, 슬로브아세 딸 특별법으로 아들이 없을 경우 딸이 기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대신해 땅을 기업으로 받은 딸은 다른 지파 남자와 혼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해 그 지파에게 주신 땅을 보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땅 분배 후 그 땅은 아들에게,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로, 아들과 딸 모두 없으면 가까운 친족 순으로 상속됩니다. 이상의 원칙에 따라 각 지파에 땅이 분배된 후 하나님께서는 땅의 경계표를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 생길 수 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땅의 경계를 지키느냐 넘느냐가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근본 차이입니다. 다윗이 130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도 메소포타미아나 나일강 지역으로 정복전쟁을 나가지 않은 이유는 민수기 34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의 땅의 경계를 지키고자 하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BC 8세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200여 년 동안 제사장 나라 사명을 전혀 감당치 않자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아수르 제국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넘어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공격하러 와서 자신의 총명으로 열국의 경계를 걷어치웠다고 자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는 처벌을 받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을 넘겨주신 이유는 남유다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안에서든 밖에서든 땅의 모든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57일 민수기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네야아간에 진을 치고 분네야아간을 떠나 호라깃갓에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라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데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랍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 아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날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날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넬의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술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달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기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술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인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민수기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천 규빗 남쪽으로 2천 규빗 서쪽으로 2천 규빗 북쪽으로 2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2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아기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민수기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겔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 드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리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